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 승금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지금 공용 돌 하석이 쪄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가는 치환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은 겁니다. 일단은 아주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눈으로 봐도 보일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모든 공용 화석과 다이아몬드, 저기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빨 화석이죠. 12kg가 넘는 거로 뭐 어려운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티라노사우루스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류나 익룡이고, 얘는 머리가 아주 희한한 휘황찬란한 공용 돌 화석이요. 여기는 만모수, 새끼 만모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양같이 좀 순한 그린 거고, 얘는 철과 구리로 이루어진 암석, 돌암석에서 쪘는데 아주 질이 좋은 또 그런 공용화석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저기 있는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레벨인데, 이제 자세한 건또 시리즈로 좀 나눠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인데 보통 러프라고도 하지만 저는 러프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통, 공룡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이제 썩 돌아가는 진흙청에서 좀 단단하게 굳은 돌이에요. 이 암보다는 좀더 셉니다. 이제 조류에 해당되고 여기는 이제 어떤 저기 물범이나 같은 이제 새끼 같은데 여기 이빨까지도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새 종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긴 주라기 공원에서 나볼 법한 그런 거죠. 아주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요거 하면서는 말을 아낍니다. 뭔가 좀 먼지가 좀 많아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아주 좀 호흡기 쪽에는 조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어이구, 눈매가 살아있는가 봐요. 제가 볼땐 티라노사우루스 종류같이 육식동물이었을 겁니다. 이제 진흙청에서 흙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흙가루가 많이 날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뼈화석이에요. 네, 뼈화석인데 좀 최근에 된것 같아요. 뼈가 상당히 굵고요. 독수리처럼 새처럼 생기는 이제 그런 그 초롬 보여요. 이것도 이제 뼈 화석이고, 이것도 이제 뼈인데, 이제 좀 탔죠. 뼈가 이제 약간 아케이드로 좀 변화되고 있는, 이제 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것도 뼈예요. 이탄 흔적이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것도 이제 뼈가 이제 아케이드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악어같이 파충류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아주 보물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파충류 화석이라고 다 그래요. 뭐 이목구비 눈하고 그게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눈맛이에요, 눈맛. 눈매 살아있는 거. 이빨 보시고 파충류 그대로 살아있는 거 느낌도 완전 살아있죠. 요 양쪽 눈두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 이것도 좀 색깔이 좀 다른 공룡이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이제 요렇게, 예, 이제 뼈하고, 예, 뼈에서 이제 아케이드로, 즉, 이제 만호 쪽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뼈가 이제 치환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바뀌어요. 자, 요거는 이제 모양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요것도 뼈가 이제 옥으로 좀 바뀌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생긴 게좀 이쁘죠. 이쁘게 생긴 공룡이 눈매 그대로 살아 있고 머리 탁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일청처럼 아주 잔잔한 것들이 안에 들어와서 관입이 되고 그대로 굳혀지면서 이제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출이, 여기에서 이제 피출이 딱 응고가 되면서 이제 구르면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공룡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렇게 보면 딱 느낌이 완전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빛줄이 이렇게 돼서 이게 나중에 이제 SiC 성분하고 연관이 되면서 찌면은 투명이 되니까 아주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표가 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쪽에서 요렇게 변화되면서 이제 자, 요런 건 이제 아케이드로 이제 거의 바뀌었어요. 쭉, 머리통, 눈매 살아있고. 전체적인 이제 바뀐 모습들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건 아케이드로 바뀌었어요. 이제 공룡화석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저거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저거하고는 이제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중간중간에 실핏줄이, 아까 실핏줄이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진흙청에서 이렇게 이암 덩어리, 석회암 덩어리 하고 이렇게 해서 칼사이트하고 해서 아케이드로 바뀌어가는 이제 조류에 해당되겠죠. 익룡이나 조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른 모습에서 자, 이 모습이 이제 물이 들어가는데 위는 좀 물들었지만 밑은 보세요. 아직 물이 안 들었죠. 핏줄이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석이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설이 실핏줄, 멜라닌 색소가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서 완전 돌멩이처럼 바로 굳혔다가 이렇게 굳혔다 모양은 갖추는데 눈, 코, 입 갖추는데 그대로 있다가 이제 점점 보석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간회수로 바뀌어 가는 장면이죠. 네. 요거 이제 좀 많이 찌고 있고 안 찌고 찌고 해서 이제 점점 요거는 이제 간헬 이상의 등급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뚝 10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라인부터는 보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쪽 라인은 이제 보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약간 늑대 같은 공룡 느낌, 요 눈두덩이고, 그죠? 눈두덩이 한번 볼까요? 예. 자, 눈두덩이 살아있고요. 입하고 머리. 자, 이 안에 이제 바탕이 깨졌는데, 깨진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석으로 투명도가 이제 점점 쪄서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찌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50% 쪘어요. 좀 많이 좀 찌고 있죠? 핏줄이 이제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다른 색깔로 바뀌고 이건 아직 안 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룡의 기본적인 머리털 이런 다 없어지고 이제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핏줄이 이제 이게 고기 근육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소고기 근육처럼. 요거는 이제 옥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공룡 머리통이 이제 치환이 되면서 옥으로 됐고 이제 옥으로 바뀌어가는 장면이죠. 눈매 살아있네요. 그죠? 머리통에 뭔가 하나 있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짠이 부분이죠. 요게 이제 결정적인 건 거였어요.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되는 결정적인 건 거. 반은 지금 흔히 말하는 돌멩이처럼 보이고 화석 반은 이제 눈덩이처럼 딱 보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돌멩이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보석으로 완전 치환이 되고 있는 장면이죠. 석유석처럼 또는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여기는 다이아몬드 아니고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장면 치환이 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많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공룡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걸 증거물로서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아직 요거는 이제 공룡물이 이제 뱀 같은 파충류인데 확실하죠. 뒤에 보면 근육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양쪽으로 치약 뼈가 있는 거, 눈, 머리.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옥 이상으로 갔어요. 아직 투명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얘는 보세요. 이제 상당히 투명화됐어요. 석영으로 얘는 이제 다이아몬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SiC가 많이 들어와서 절반 이상이 물고 있어요. 네, 위는 이제 그 타다가 난 껍데기니까 아구 새끼 같은 느낌 돌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룡 머리 또 이제 파충류 이제 많이 쪘어요. 많이 쪄서
이제 요렇게 되고 있고 이런 이제 다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옵니다. 자, 요건 아직 안 쳤어요. 찌는 중간의 단계인데 찌고 있는 거죠. 요렇게 찌고 있는 과정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참 이제 이게 가넷으로 바뀌거나 또는 다이아몬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쪘어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레벨이 돼요. 근데 아직 투명도는 떨어지죠. 뱀이 그대로 뱀 모양이 이제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생긴 공룡인데 눈인데 머리 있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크리스탈화로 이제 되고 있는 중이에요. 탈변화는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눈이고 이거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동물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탈바꿈했어요. 치안이 대체 이거 이제 이마 이 부분이 있고 앞 치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통 이제 보통은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하겠죠. 하지만 공룡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갈아놓으면 멋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네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 양쪽 줄미 레트 같은 그런 공룡 같아 보이죠. 네, 완전 이거는 뭐 그대로 쪘습니다. 이제 확실한 공룡 모습이 드러나 있는 네, 밑부분 이 핏줄기가 이제 치안이 다 되고 있고 완전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적절하게 잘 들었을까요? 아주 건강한 상태로 그대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가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대로 딱 해서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치안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치안이 돼서 완전히 이제 눈, 코, 입이 사라진 상태에 요거는 아주 특이한 핑크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높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와서 많이 쪘습니다. 이제 쪄고, 쪘단 말의 의미를 알겠죠. 이제, 스케암 지대에서 공룡화석이 찌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찌고 반복해서 바닷물의 파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엄청나게 핑크나 크리스탈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70% 80%까지 진행된 상당히 여기부터는 이제 상품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런 거는 상품 가치가 높죠. 네,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핑크 다이아몬드가 된 상태고 크리스탈이 90%까지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룡 머리통 모양 그대로 닮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머리 모양을 해서 이렇게 쭉 왔고요. 자, 이것도 크리스탈로 된 완벽하게 이제 되어 있는 상당히 멋있는 이제 공룡 화석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얘는 핑크 다이아몬드예요. 여기 있는 건 이제 다이아몬드 다 다이아몬드예요. 다 이쪽 라인은 싹 다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고 싹 다 텐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공룡이 쪄서 다이아몬드가 된 것들이에요. 예, 아주 멋있는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고 쭉 되면서 이건 질이 좋은 것들이에요. 아주 오른쪽 갈수록 크리스탈 되니까 이제 80-90%까지 올라오고 마지막 이제 90%가 올라온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심지어 그린 다이아몬드, 옐로우 그린. 이제 핑크 중에서 이런 핑크도 있고 아주 이쁜 핑크예요. 아주 상당한 세련된 핑크 다이아몬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이 이제 가까워져요. 이 뒷단계가 바로 이제 크리스탈 완벽한 C 형태로 거의 90%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죠. 요 정도는 지금 등급이 매우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실제 조명을 가염해 보면 이렇게 완전히 레벨이 다르죠. 완전 레벨이 다른 것들입니다. 자. 네. 흥미로운 거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보라색인데 하도 특이한 보라색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요건 그 종의 색상에서 몰랐던 다이아몬드. 요런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요게 이제 포항에서 또 나왔어요. 요런 거는 질이 상당히 좋은 핑크입니다. 여기는. 핑크가 질이 엄청 요것도 핑크가 상당히 경도가 상당히 높고 엄청 좋아요. 지난번에 테스트 해 놓은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경도 테스트는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CG로 해서. 오늘은 현재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실제 공룡화석들이 돌화석으로 된 것들이 점점 뼈도 있고 뼈화석도 있고 그들이 치안이 돼서 오기나 또는 간핵 또는 그런 걸 점점 바뀌어 오면서 쭉 쪄서 석회암질도 쭉 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전한 형태의 다이아몬드로 또는 다른 보석으로 치안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말고도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계속 시리즈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질학자들, 고생물학자는 저에게 오셔서 서로 의논하면서 새로운 광물협회를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ORG 법인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동참하시고 논문도 같이 있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광물도감 그리고 국내에 있는 광물자원, 보석자원, 기타 여러가지 자원의 가치평가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포항이었습니다.